2012년에 예. 농약 프로사이돈이 나왔습니다. 2012년 경에 예. 아실다 늦어도 2013년. 근데 어떻게 이것을 최근까지 방치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 질문. 이분이 좀 감사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제공된 이 기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통보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줄에도 농약 잔류가 있는 그런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됐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처분이 필요하다든지 누구를 징계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급식소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 이거는 허위다. 말하자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중대한 문제가 만약에 정 의원님, 정 후보님이 말씀하시듯이 진정으로 함유가 돼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왜 서울시의 감사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예. 이런 것이 쏙 빠져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우리 시장님 또 공사 사장 주의 받았고 그다음에 급식센터 센터장 중징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박 시장님 기자회견하면서 서울시 친환경 급식 99%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농산물의 위험하고 공산품의 하자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공산품은 99% 위험하고 1% 잘못됐으면 소위 말해서 리콜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농산물은 100%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좀 개념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감사 오늘 시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걸 대충 저도 이번이 네 번째 토론이니까 해서 감사 보고서를 갖고 왔고요. 예.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된 주요 감사 결과 이게 보고서의 아주 요약이죠. 잔류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취소되려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되고 서울시 센터는 부당한 계약 연장 및 편법적 계약 체결 등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 학교는 손해가 발생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이 줄줄이 전부 그런 건데 감사 결과 초본 요구서라는 원본이고요. 예. 이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통보한 게 바로 이 통보 그러면 처분 요구 및 통보서라는 겁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에 관련해서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한 게 바로 이거죠. 서울시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어디에도 농약 잔류가 있는 품이 공급됐다. 그래서 주의를 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주의를 줬다는 것은요. 이 농약 잔류량 때문이 아니고 이런 농약 잔류가 예컨대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만약에 발견이 됐으면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이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예.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양쪽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갖고 온 서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라고 돼 있고요. 밑에 큰 글씨로 감사원인데 이 서류가 혹시 위조 변조라고 주장하시는 아니, 건 아니겠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갖고 있고요. 아니 이것도 시장님은 현역 시장으로서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감사원 보고서인데 왜 이거는 안 갖고 계세요? 아니 갖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수백 개의 학교에 500개의 학교에 공급됐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좋으세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아니 잠깐만요. 일단 이 두 개는 제목은 같습니다. 같은 제목은 같은데 이건 굉장히 두껍고 이건 얇은데 네. 예, 이게 아마 그거는 필요한 것만 제가 골라오신 것 같고요. 아니요. 페이지수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예. 이게 전문입니다. 이게.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아니, 하시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거. 예. 아니 정 후보님 제 말씀을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씀은요. 이게 감사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라고 하는 전문 원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중에서 서울시에 관계돼 있는 그것을 서울시에 이렇게 처분 요구 및 통보서라는 걸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예. 근데 서울 이 안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그 공사 사장은 주의를 받았고요. 급식센터 센터장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말씀인데요. 중징계 주의 처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센터장은 뭘 받았습니까? 아니 주의 처분 센터장은 주의보다 높은 거 받았잖아요.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걸 인정하시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예.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는 농산, 센터장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 농약이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서울시 유통 친환경 유통센터가 발견을 해서 처분을 폐기 처분을 했으면 예. 그것을 다른 국가기관 예컨대 농수산부 산하의 품질관리센터에다가 그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공유를 안 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교육부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농산물에 농약을 함유되어 있는 것을 공급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징계를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정말 이번 물론 그것도 징계 사유죠. 지금 시민단체 8개에서 우리 박 후보님 거짓말 하신다고 그래서 고발한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정 후보님. 누가 그 중에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지연대, 전국 NGO 연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에서 정 후보님. 누가 그 중에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지연대 전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관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개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학교에 농약 잔류가 있는 이 농산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원에서 사실은 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주의 조치라는 것은 이 농약 잔류량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공유하는 일을 안 했다.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요. 여기에 농약이 이렇게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는 이 그동안의 주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게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들고 갈 테니까요. 자, 잠깐만요. 아니, 하나만 제가 말씀 더 드리려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그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발언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8초가 길셨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제가 볼 때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사실 객관적인 문건이 벌써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면 저는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이렇게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우리 정호부님 캠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 불안하게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 감사 보고서 예. 여기 34페이지인가 보면요. 분명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예. 뭘 자꾸 아니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적합한 농산물이 공급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과거에 이 농약 잔류량이 있는 농산물을 공급한 업체가 총량을 이만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농약이 잔류되어 있다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정말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불안해하시죠. 이제 자, 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잘못된 공격하시는 이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의 능력을 실제보다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느냐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의 처분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받았다. 그렇게 중대한 주의를 받았다. 근데 그 주의 내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세훈 시장님은요. 2010년에만 32건의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한 번도 누구도 주의를 안 받았다가 제가 이것 때문에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근거, 그걸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고는 공격하지 말아달라. 주의를 오세훈 시장 때 많이 받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서 32명의 인명이 희생됐을 때 그 당시 시장이 받은 징계가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처분 받은 거 오세훈 시장 많이 받았다.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 뭐 얼마든지 저 공격하실 수 있고요. 제 잘못 지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 또 주의 조치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주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원종 시장님은요. 즉각 2일 만에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런 팩트들을 제가 보기엔 정확히 아신 다음에 상대를 공격하셔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이원종 당시 시장께서 주의조차도 안 받았다 이 말씀 지금 하셨는데 주의조차는 바로 직위해제가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2명이 죽은 게 별거 아니라고 감사원이 생각했다는 뜻인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주의 처분 받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하시는 건 저보다 잘 알지만 20년 전에 있던 건 뭐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걸 알아봤으니 한번 확인하시고요.